네, 오늘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2권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식생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자, 식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때가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식생활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아주 대단히 숭고한 생명활동의 하나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그 식생활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병수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예.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냈던 책이 좀 됐는데요. 오래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독자님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개정판을 이번에 새로 내기로 했어요. 이제 최근에 그 개정판 원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동안 사실 질문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받은 게, 아스파탐. 아스파탐, 합성감이라 아스파탐 아시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뒤끝이 영 찜찜합니다. 그게 발암성이 확인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 그 아스파탐은 그 미국에서 맨 처음에 허가될 당시부터 잡음이 꽤 많았어요. 미국의 보건당국의 FDA의 전문가들이 그 허가를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해성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허가가 나버린 건데 그 허가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미국의 국방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바 있던 도널드 럼스펠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이 아스파탐 개발한 회사의 CEO로 영입되면서 바로 그냥 그 FDA 그 수장이죠. 수장이 경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수장이 와서, 곧바로 그 아스파탐이 허가가 나버린 거예요. 예. 그, 이렇게 한번 식품첨가물이라는 게 허가가 되면 여관에서 퇴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유해성 보고가 나왔어요. 아스파탐에 대해서. 만 건도 넘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 이, 럼스펠드 씨, 그 뒤에는 항상 아스파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정치인하고 합성감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아스파탐 논란이 오늘날 우리 식생활 관리 행정의 어떤 그,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스파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예. 이제 아스파탐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거기 영상 달린 댓글들은 뭐냐면은 예. 예. 일단 미량이라는데 미량이라서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 예. 첫 번째고 예. 예. 그러면은 너 아스파탐 뭐 이렇게 먹을래 아니면은 설탕을 이만큼 먹을래? 어떤 게 더 나쁜 게, 뭐 이런 식의 뭐 반박도 하시거든요.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그 이제 해롭다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식품첨가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그 연구들을 합니다. 그 양으로 볼 때 이거 꽤 충분히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양이고요. 보통 이제 아스파탐 해롭지 뭐 지금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제로 콜라의 경우 뭐 몇십 병을 먹어야 뭐 해로운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스파탐의 이제 구성물 중에 그 메탄올이 있거든요. 뭐 다른 것들도 문제지만 메탄올이 특히 해로운데 메탄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메탄올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로 콜라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아스파탐 양이 그 유해성을 나타내는 기준량보다 훨씬 더 초과한다는 거예요. 보통 뭐 6배나 더 많은 메탄올을 섭취한다. 그런 그 연구 자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섭취하는 양도 물론 이제 단맛이 워낙 강하니까 섭취량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지금 섭취하는 양도 결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으로 생각하면 설탕을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죠. 그건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감미가 설탕보다 2, 300배 정도 강하니까 양으로만 친다면 똑같은 감미를 느끼려면 설탕을 한 2, 300배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감미를 느끼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설탕은 그나마 사탕수수나 사탕무에 들어있는 당분을 이제 추출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물질이에요, 이거는. 비교적 자연물질인데, 이 합성, 저기 아스파탐은 완전히 화학물질이거든요. 네네. 합성해서 만든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자연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감미를 느낄 때 차라리 설탕이 낫다고 생각해요. 화학물질에 의한 단맛? 이거는 우리가 양은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해롭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스파탐 1g이 이제 설탕의 2, 300g과 같은 단맛 내는 거잖아요. 예. 가격은 이게 뭐 가격도 어떤 거예요? 훨씬 쌉니다. 아스파탐 훨씬 싼가요? 그렇습니다. 합성감미가 대개 보면은 같은 단맛을 낼 때 훨씬 더 값싸게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파탐이 제로 칼로리라서 굉장히 좋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식품 업계에서 광고를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자들도 아, 좋네 단데 칼로리도 없어 이 생각으로 먹는 건데 예.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이 좀 숨어 있을 수 있고 예. 또 과연 설탕보다 비용이 비싸도 그걸 쓰겠느냐 했을 때는 의문이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비싸다면은 안 쓸 겁니다. 예. 암만 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이어트 효능이 없다는 그런 논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검증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불확실한 내용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쓸 리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비용이 저렴한 건 사실이다. 예,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쪽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공원의 비둘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 예. 예, 공원의 비둘기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저희 동네 그 뒤쪽에 그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네. 그 산 중턱에 그 플래카드가 하나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 예, 이런 글귀가 씌여 있어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에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이제 가끔 올라갈 때마다 그 글귀를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람이 준 먹이를 비둘기가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왜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건가? 비둘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래? 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그 공원 관리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비둘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고. 네. 근데 그분 대답이 걸작이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준 먹이를 준 비둘기들은 잘 날지를 못한대요.
많이 먹은 놈들은 네. 날지를 못하고 병에 걸린대요. 그러면서 걔들도 성인병이 걸리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물어봤어요. 아, 그럼 사람들이 주로 먹이로 뭐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 뻔하죠. 뭐, 먹다 남은 과자나 빵 조각 같은 거 그런 거 던져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이 대답 속에 그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예.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기호식품은 네. 야생동물까지 생활습관병에 걸리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네. 그러면 사람도 되도록 먹지 마세요. 그런 걸 이렇게 써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비둘기는 우리보다 몸집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니까. 그렇죠. 또 같은 그런 이제 식품을 먹어도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죠. 훨씬 더 유해성이 크게 나타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약간 그런 음식들을 먹고 이제 자연 비둘기보다는 덜 난다, 못 그렇죠. 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비타민 C 들어간 음료수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음료수 잠깐 드세요? 저는 뭐 음료수를 이제 음료수 자체를 이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마시는데 뭐 비타민 C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 생각에는 뭐 콜라 사이다는 뭐 나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안 먹어도 예. 이 비타민 C 드링크들은 예. 이건 비타민 먹는 거야 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안 드시나요? 그게 이제 그 청량 음료는 그 첨가물을 이제 물에 녹인 거 아닙니까? 네. 그 비타민 C 음료도 비슷해요. 크게 다르잖아요. 거기도 또 비슷하게 첨가물도 들어가고 이제 비타민 C만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원래 비타민 C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영양분이에요. 그런데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 C인 경우에만 그래요. 이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비타민 C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인공 비타민 C예요. 그 인공 비타민 C는 우리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특히 이런 이제 음료를 통해서 비타민 C를 이제 마시게 되면은 그 과잉 섭취할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비타민 C 과잉 섭취에도 그 문제예요.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예를 든다면은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위장 질환이라든가 말이죠. 아니면 신장 결석 같은 거를 이제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철분 같은 어떤 특정 미네랄, 네. 미네랄의 과잉 흡수를 불러와서 또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타민 C 음료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대신에 어떤 나쁜 그런 그 반대급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이런 그 비타민 C 음료에 그 첨가하는 그 비타민 C 비타민 C 성분이 네.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예, 이거를 그 비타민 C 음료에 쓰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음료의 맛을 상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 예, 그리고 색깔을 선명하게 또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녹차 음료 같은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마시면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기대한다고요? 영양분 섭취는 하루 세 끼. 네.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음료에 들어있는 뭔가 그런 인공적인, 인위적인 비타민 C는 그걸 위해서 꼭 먹을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되는 문제지. 그렇죠. 그렇게라도 일부러 섭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공식품을 통해서 음료뿐만이 아니고 가공식품에도 네. 보면은 뭐 비타민 강화식품들이 꽤 많잖아요. 네. 비타민을 이제 첨가한 것들 했는데 그게 천연 비타민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이제 인공 비타민이에요. 뭐 인공 비타민은 우리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연구 자료들이 무척 많아요.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액상 과당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제된 설탕이라는 것은 이 액상 과당만을 말하나요? 아니면 다른 뭐 설탕이 또 있는 건가요? 액상 과당은 정제 설탕의 한 가지에 불과하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네. 백설탕이 있고. 또 이제 액상 과당 말고 또 과당 중에서 또 결정 과당이 있어요. 결정 과당도 가공식품 네.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기 포도당 있죠. 포도당. 네.
예, 포도당도 정제포도당. 이것도 다 정제당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물엿. 물엿. 물엿 있지 않습니까? 아, 물엿도 네. 꽤 많이 써요. 오. 이것도 다 정제당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응?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기능성을 지닌 거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올리고당까지. 올리고당. 올리고당까지 다 정제당입니다. 그게 그걸 이제 다 통틀어서 네. 어? 정제당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 결정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저기 과당이 네. 과당이 그 결정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알갱이에요. 설탕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겉보기로 보면 구분을 잘 못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결정과당이고 네. 그거를 거기다 물을 섞어가지고 시럽으로 만든 거 그게 액상과당.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제 포도당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시중에 팔아요. 정제 포도당이요. 포도당 결정으로 팔아요. 그거는 이제 결정 자체가 훨씬 더 작아요. 작고 네. 더 이제 뽀얀 느낌을 주는데 단맛은 조금 강하고 그게. 그 이런 이제 정제된 설탕들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중국에 그 회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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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일본의 옛 문헌을 보면 거기도 이제 가끔 나오는 한자어인데 이 회도가 바로 설탕을 가리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가 석회를 가리켜요. 석회. 석회가 현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칼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둑을 뜻하고 네. 그래서 회도하면은 칼슘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설탕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들을 축냅니다. 네. 또 비타민도 축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혈당관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저혈당을 불러일으키고 당뇨병으로 이끕니다. 그 밖에 여러 생활습관병들, 난치병, 퇴행성 질환, 뭐 면역력 약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최근에는 이 정제당이 이 설탕 같은 정제당이 정신건강까지 해친다는 그런 보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네. 예.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여러 그 심신상의 병리적 아노미라고 할까요? 이걸 서양 사람들은 슈거 블루스라고 그럽니다. 슈거 블루스. 그렇죠. 네. 예, 슈거 블루스. 이게 뭐 슈거 블루스라고 그 유명한 노래도 있고 그런데. 네. 예. 이 슈거 블루스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 당뇨를 정제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당뇨가 대사될 때는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는데 정제당에는 정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슈거 블루스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쓸 일이 있으면 예? 설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단맛이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네. 정제한 당이 나쁘고 정제한 설탕이 나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정제 설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정제하지 않은 설탕인데 네. 그게 산지별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다 네. 산지별로 이게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정제한 설탕은 백설탕처럼 색깔이 하얘요. 눈처럼. 네. 근데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정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연의 영양분들이 자연 물질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색깔이 희지 않고 누렇다든가 거무죽죽하든가 그래요. 색깔이 있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이제 산지별 이름이 좀 달라요. 이게 동남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마스코바드라고 그러고 저 브라질 쪽에서 남미 쪽에서 나오는 거는 라파두라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인도 쪽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건 또 재거리라고 그러고 산지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맛도 조금씩 달라요. 네? 그렇지만 그거 그 이름이나 뭐 맛이나 상관없어요. 하여튼 정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네? 네? 입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네.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그럼 정제하지 않은 설탕 같은 경우는 뭐 슈거 블루스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나요?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네. 아마 보통 우리가 단맛을 즐기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만 안 먹는다면 물론 비정제 설탕도 어디까지나 가공은 당뇨이기 때문에 자연식품 소재가 많이 그 이제 유실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되고 뭐 좋다고 해가지고 밥 먹는 식으로 숟갈로 퍼먹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대신 그걸 쓰자. 예를 들어서 커피에 단맛 내고 싶으면 쓰는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과자 만들 때 과자 만들 때 설탕 쓸 일 있으면 대신 비준 설탕 쓰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요즘 뭐 매실철에 보면은 효소 같은 거 집에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그때 백설탕을 사용하시는데 그거 비중제 설탕을 쓰면 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 식으로 설탕 쓸 일 있으면 대신 쓰자. 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맛을 즐긴다면 추가 블루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비전 설탕을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제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진 않나요? 어떤가요? 이제 입맛에 따라서 조금 거부감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 아 이게 훨씬 더 맛있네. 이게 왜냐면은 네. 풍미가 굉장히 진해요. 백설탕은 그냥 단맛만 있잖아요. 네. 그냥 단맛만 있는데 이거는 그 사탕수수 아니면 사탕무의 그 오묘한 그 맛 있죠.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진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색깔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비준 설탕 가지고 사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백설탕으로 만들면 흰 색깔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 내려면 그것도 색소 넣어가지고 색깔을 낼 수 있는데 이거는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면은 검주색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품 업계 입장에서 해보면은 이게 그냥 정제 설탕을 쓰는 게 단맛도 깔끔하고 색깔도 잘 나오고 그렇죠. 예. 원하는 단맛을 낼 수 있고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설탕을 쓰는 거예요. 일단 값도 싸고 지금은.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단맛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는 이제 그렇죠. 예. 그 단맛에 길들여 있고 계속 그걸 또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찾으니까 또 공장에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이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 현대인이 네. 가장 좋아하는 단맛 패턴을 지닌 게 백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완전히 길들어 있어서. 그 단맛의 패턴이라는 건 이제 뭐 백설탕, 흑설탕, 뭐 올리고당, 뭐 아스파탕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단맛이. 그렇죠. 다르죠. 예. 그래서 네. 합성 감미료도 될 수 있으면은 설탕의 단맛에 가깝게 만드는 게 그게 인기예요. 그걸 많이 써요. 그게 또 기술이군요. 그래요. 아스파탐도 많이 쓰는 게 바로 설탕에 가깝고. 네. 또 이제 합성 감미료 중에 요즘 수크랄로스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네. 설탕의 맛에 비교적 가까워요. 그 이제 단맛을 하면 과일도 빼놓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 그 과일의 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일에도 이제 자연식품 중에는 단맛을 지닌 대표적인 식품이죠. 네. 그 단맛이 있다는 것은 당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과일이 혹시 비만 식품 아닌가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왜? 과일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당분을 이제 먹게 되는데 네. 그 당분이 상당량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억제 지연시키거든요. 그리고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대장에 네. 제대장까지 도달해가지고 미생물에 유익한 미생물에 먹이가 돼요. 그게 장내 미생물 균형을 좋게 해주거든요. 네. 그럼 이게 또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그런 그 영양분들 그게 과일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게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또 비만을 또 막아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각종 유기산 같은 거, 그죠? 천연 항산화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 사실은 그 비만, 다이어트 식품이다라는 그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이 그 우리 몸에서 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다고 과일 좋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네. 요거는 또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든 칼로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칼로리 과잉 섭취에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당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당뇨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제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과일 주스나 과일이 들어간 이제
가공식품 찾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뭐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예. 이제 바나나를 직접 우유랑 바나나랑 갈았을 때랑, 예.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사먹는 그 바나나 우유들과 맛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다르죠. 근데 당연히. 실제로 이제 보면은, 예. 바나나가 들어간 거는 아주 극히 일부는 아예 안 들어갔거나, 바나나 향 같은 게 들어갔더라고요. 되게 이제 농축과즙을 생생용으로 조금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맛내는 건 향료입니다. 예. 향료라는 거는 제가 바나나 향. 예. 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향에 따라서 우리의 맛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 그게 전적으로 맛을 내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내죠. 향이, 그, 맛내는 건 향료예요. 바나나 농축과 조금 쓴 거, 그거 거의 맛을 거기서는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향을 통해서 맛을 인식한다. 그렇죠. 예. 그 향이 맛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가공식품에 향을 쓰잖아요. 네. 맛이 다섯 배나 강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향료를 안 쓰면, 네. 맛이, 맛의 20% 밖에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럼 향료라는 거는 뭐 요즘에 그 새롭게 나온 뭐 포도 같은 거 보면은, 예.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새로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어떤 과일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향료가 또 개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 당연하죠. 세상의 모든 맛은, 네. 다 향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맛이든지. 하다못해 숲속의 숲냄새까지 향료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아니, 그럼요. 모든 맛은 어떤 향, 어떤 냄새, 어떤 맛이든지 다 향료로 만들 수 있어요. 향료 기술이 그렇게 지금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단맛에 그 향료를 어떤 향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린 다르게 맛을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바나나 맛 하나라도, 네. 굉장히 잘 익은 바나나, 네. 풋바나나, 네. 아메리카 바나나, 네. 필리핀 바나나, 네. 국산 바나나 맛이 자꾸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톤에 따라서 다 맛이 다 다르게 향료로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이제 식품 업계는 다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예. 이게 향이, 그러니까 맛에 미치면 엄청 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게 그래서 저는 가공식품의 혼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혼이요, 혼? 혼. 향이, 예. 혼이다. 그렇죠. 그 맛을 먹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맛을 먹죠. 그렇죠. 그 만드는 게 향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뭔가 이제 이 식품에 뭔가 들어가, 가공식품에 뭐가 들어간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식품 완전 표시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식품 완전 표시제가 그렇게 뭐 완벽하진 않다고. 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식품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그 사용한 원료나 첨가물들은 100% 다 표기한다는 원칙에 의해 식품 완전 표시제예요. 네. 근데 아직은 말 그대로 다 완벽하게 다 표시되고 소비자들이 다 알 수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은 그 식품 첨가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네. 혼합한 그 원료, 혼합 원료, 그걸 반제품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네. 거기에, 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굳이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도 돼요. 사용량이 적은 경우.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첨가물들은 그 이름을 굳이 써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용도명만 쓰면 돼요. 뭐 유화제, 뭐 향미증진제, 뭐 산도조절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용도명만 쓰면 돼요. 물질명은 안 써도 돼요. 네. 그리고 또 식품 첨가물들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중간에 뭐 중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 제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만 않으면, 네. 그것도 표기할 의무가 또 없어요. 이렇게 예 규정들이 몇 가지 또 있어요. 또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다 소비자들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시면 제가 썼던 책,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그 뒷부분에 그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걸,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도 조절제나 유화제 같은 것들이 그냥 그게 그 첨가물의 이름이 아니고 그 유화제 중에서도 종류가 A부터 Z까지 또 있고 여러 가지가 뭘 있죠. 쓰는지까지는 표기할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유화제도 뭐 A라는 유화제, B라는 유화제, 네. C라는 유화제, 그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네. 예. 근데, 원래는 그걸 써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글리세린, 에스테르라는 물질에 나는 어떤 그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저기, 그거 안 들어간 걸 예를 들어서 찾는다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화제 이렇게만 써놨기 때문에 어떤 유화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맹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쨌거나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자 하나에 예. 0.001g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표시하나요? 원래는 이제 그걸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네.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표시하면 엄청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진짜 완전하게 이제 표시하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 사이트에다가 예, 올린다든가. 아, 네네. 예.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되도록 첨가물들을 최소량으로 쓰는 쪽으로 가야죠. 거기 라벨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첨가물을 써야지, 거기에 넘칠 정도 첨가물을 쓴다면, 그거 자체가 조금 좀 거부반응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첨가물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죠. 그래서 최소량으로 쓰고, 네. 되도록 거기 안에 다 써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쓰고, 만약에 넘친다 싶으면은 다른 방법을 찾자고요. 어디, 이제 어디 가면은 있습니다. 라고 그 안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장 라벨에 써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요 첨가물이 써 있는 거고 모든 첨가물은 아닐 수 거기 있잖아요. 넘칠 정도로 많다 싶으면 저는 일단 거기 넘칠 정도로 많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 먹겠어요. 안 먹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 뭐 특정 장소 같은데 특정 부위에다가 따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잼을 만들었다 할게요. 예. 포도잼 만드는데 포도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kg짜리 포도잼에 0.01g의 뭐 산화 방지제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색소가 좀 들어갔다. 예. 그럼 0.01g은 어떤 극히 미미한 걸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럼 포도 100%라고 쓰나요? 아니면은 포도 99.9%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포도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네네. 포도잼의 경우에는 100%라고 쓸 수 없어요. 없어요? 예, 조금 그래도 들어갔으면 주스의 경우는 쓸 수는 있어요. 주스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주스는 이제 포도 100%라고? 100%라고 쓸 예, 10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주스에는 주스에는 포도 100 네. 이라고 써놓고 다른 첨가물들을 넣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주스 이외에 다른 가공식품들은 첨가물을 들어가면 100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포장 라벨에 써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인지를 하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이건. 그럼요. 표시 규정에 보면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반제품으로 사용했을 경우 네. 반제품에 사용된 그 식품 첨가물들을 네. 그게 전체 사용량의 5% 이하인 경우 네. 5% 이하인 경우에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다 공개할 수 없,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포도잼에 말이죠. 네. 포도맛 소스 막 이렇게 네. 이름을 짓자고요. 네, 네. 포도맛 소스 이렇게 해놓고 네. 그 포도맛 소스 안에 이제 포도 농축과즙 좀 넣고 네. 포도 향 넣고 네. 산화 방지제 넣고 네. 보존 넣고 당류도 좀 넣고 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포도맛 소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이게 이제 반제품이에요. 네. 요걸 이제 잼에 넣잖아요. 네. 잼에 넣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산화 방지제 뭐 보존료 뭐 당류 뭐 합성 감미료 이런 거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밝히지 않아도 돼요. 5% 미만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바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들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규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반제품 명만 들어가면 된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냥. 예. 그건 이제 복합원재료라고 그래요.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네. 그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첨가물에 대해서 네. 일일이 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는 식품업계에 뭐 과자, 주스,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복합원재료? 이거를 예. 쓸 건 거의 없죠?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스켓 네. 만드는데 네. 이제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치즈를 쓰는데 네. 아, 그 치즈가 진짜 복합원재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치즈를 대개 이제 가공 치즈 이렇게 넣는다고 돼요. 네, 그렇죠. 가공 치즈. 네. 가공 치즈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일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가공 치즈를 납품 받아서 그냥 넣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가공 치즈 만드는 분한테 뭐뭐뭐 넣어줘서 갖다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 네. 표기 의무가 없어요. 가공 치즈가 복합원재료니까. 네. 5%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게 식품 안전 표시제가 사실 완전 표시는 안 되고. 아, 아직은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걔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개돼 있습니다. 예전에 다섯 개만 써주면 됐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이 공개가 돼 있는데 아직도 네. 전문가들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첨가물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복합 원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일반 소비자가. 그거는 이제 그 회사 담당자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담당자하고 그쵸. 이제 식약처에 이제 보고를 하죠. 식약처의 담당자하고 두 사람밖에 몰라요. 네. 이게 참 속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겠네요, 이게. 이제 그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공 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작가님 뭐 칼을 직접 만들어 드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가공 예. 칼에 어떤 게 그러니까 가공 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분말로 된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예, 팩에 들어간 뭐, 액체 소스 이런 걸 생각하는데 미트로드 칼 같은 예,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가공 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떤 게 위험할까요? 보통 이제 칼에 하면은 아 좋은 식품이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영양분들이 잔뜩 들어 있거든요. 칼에. 네, 네. 특히 이제 천연 항산화 물질이. 이거 강황가루잖아요. 강황가루에 네. 강황가루가 천연 항산화 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카레를 평소에 이렇게 자주 드시는 분들은 예,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암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네.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 가공 카레. 가공 카레는 어떨까? 가공 카레는 이제 바로 그 분말 카레, 뭐 블록 카레, 레토르트 카레 같은 거, 뭐 네. 이런 건데 이런 카레는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쌓인대요. 네. 일단 맛을 내야 되니까 조미료 향료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유화제, 산도절제, 뭐 제품에 따라 색소 같은 것도 이런 것들로 들어가요.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그 활성산소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 활성산소라는 게 그 이제 산화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 칼에 들어있는 그 칼에 고유의 그 항산화 효능을 네.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칼의 그 본연의 그 효능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드실 때는 되도록 첨가물이 없거나 되도록 적게 사용된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공 칼에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가루를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다가 이제 소스 이제 각종 이제 양념들을 네. 양념들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공가루 섞어서 카레 소스를 댁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진짜 엄마표 카레, 네. 아빠표 카레, 네. 예, 그거라면 진짜 아주 좋은 카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 직접 만들어 드시면은 예. 우리가 사 먹는 거랑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담백해서 좋아요. 맛이 자극적이진 않아요. 자극적이 그 조미료 향료 맛이 딱 뜨잖아요, 벌써.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담백하면서 은은하게 당기는 자연의 맛. 네. 예. 그게 아주 저는 일품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친환경 식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드시면 거기 푹 버리실 겁니다. 그 자기 맛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카레를 이제 즉석에서 그런 걸 해서 먹어보면은 생노랗거나 약간 갈색인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예. 실제로 만들면 어떤 색인가요? 되게 갈색으로 나와요. 갈색이. 예. 이제 저는 이제 만들 때 우유를 넣거든요. 네. 우유를 넣으면 풍미도 훨씬 좋아져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멸치가루, 뭐 마늘가루, 뭐 다시마가루 이런 걸 넣으면은 넣고 이제 끓이면은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조금 하여튼 그 밝은 색상은 안 나와요. 근데 뭐 몸에 좋은 게 중요하죠. 그쵸. 내 입맛에 맞고 몸에 좋은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아주 밝은 노란색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밝은 노란색은 뭐 색소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색소도 이제 경우 제품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데 네. 색소를 안 쓴다 하더라도 네. 뭐 색깔 내는 그런 양념을 안 쓰잖아요. 그 가공 카레에는 네.
최대한 노란색, 강한 깔의 노란색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바래질 않는 거죠. 네. 그 영화관에서 이제 먹는 팝콘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제 팝콘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냥 이제 옥수수를 약간 뭐 마가린이나 이런 데서 그냥 튀겨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예, 이제 기름이 꼭 들어가죠. 네. 팝콘, 옥수수 튀길 때는 기름이 꼭 들어가는데, 네. 그 식용유 같은 액상 타입의 기름을 쓰면은 먹을 때 좀 불편해요. 손에 막 묻고. 아, 기름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맛도 밋밋하게 나와요. 네. 액상유를 쓰면은. 근데 굳기름 있죠? 네. 경화유라 그러는데, 네. 예, 예. 그 경화유를 쓰면은 그 이제 먹는데도 손에도 잘 묻지 않고 맛도 아주 구수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쓰는 굳기름 그게 대개 이제 마가린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영화관 팝콘이 특히 이제 그렇거든요. 영화관 팝콘을 문제로 지적하는 게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마가린을 쓰기 때문이에요. 마가린이 뭡니까? 그 최근 들어서 하여튼 각종 생활 습관병의 원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네. 그 물질로 알려져 있죠. 트랜스지방 같은 거 이제 나오잖아요. 항상 얘기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집에서 한번 옥수수 한번 튀겨 보세요. 예. 맛이 영 아닐 겁니다. 아주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네. 근데 영화관 팝콘이나 시중의 팝콘들은 왜 이렇게 맛있나? 초미료 향료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콤하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정제당 꼭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산도조절제 같은 거 그런 거 뭐 증점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제품에 따라서 들어가고 색소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식품 전문가들이 꼭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시중의 팝콘들이 그 맛은 좋지만 네. 맛은 좋지만 우리 건강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도 요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네.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들을 보면 이제 시즈닝이라고 해가지고 양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양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양념이 시즈닝이라는 게 그게 바로 조미료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미료 향료 혼합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첨가물이네, 자체로. 그냥. 그거 자체가 이제 첨가물 혼합물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것도 대표적인 복합원재료입니다. 아. 예, 그래요. 이제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그렇죠. 없는데. 거기 보면 뭐 비프맛 시즈닝. 네. 뭐, 불고기 맛 시즈닝, 네, 네, 그렇죠. 뭐 매운 맛 시즈닝, 치즈 맛 시즈닝, 그렇지.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 이제 트랜스지방 팝콘에 그 말씀하셨는데 네. 트랜스지방 0g이라고 표시된 과자들도 저는 몇 개 보긴 했거든요. 0g도 안전한 건 아닌가요? 요즘에는 이제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이제 다 알 수가 있죠. 네. 그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잘 보시면은. 트랜스지방산 0g이라고 거의 다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트랜스지방산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심각한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식품 표시 규정을 보면 트랜스지방산 1회 섭취량당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암만 0g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0.1999g까지는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암만 0g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1회 섭취량이라는 단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한 포장에 네.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 별로 없어요. 뭐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고 어떤 제품에는 한 포장 안에 수십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들도 있는데 네. 이런 제품에는 암만 트랜스지방산 0g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네. 실제로는 꽤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벨을 잘 보시고 뭐 쇼트닝 마가린 이런 데 트랜스지방산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부분 경화유 같은 거 아니면 정제 가공 유지 이런 표기가 있으면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사는 과자 한 봉지가 1회식 섭취량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여러 번 먹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2회분일 수도 있고, 3회분일 그렇죠. 수도 있고. 하지만 영양 성분표는 1회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써 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1회 섭취량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어요. 네.
그 아주 요즘 크게 포장된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 뭐 몇십 번 먹을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전체 암만 0g이라 수도 트랜스지방산 양이 꽤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트랜스지방 0g이라고 해서 과자를 대용량 과자를 하나 사서 먹었는데 예. 이걸 다 먹으면 사실상 0g이 아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소포장이라도 네. 거기도 0.19g까지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0.2g 미만이면 무조건 다 0g 표기하니까. 이 규정도 전부 다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 이제 색소가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가공식품에. 예. 예. 근데 이게 타르는 제가 알기로 담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담배 뭐 배기가스 네. 뭐 그런 데 있고 뭐 석유, 뭐 석탄 네. 그런 데 들어가는 이게 타르죠. 근데 이 타르가 색소에도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타르 색소가 문제인데 네. 그 식용 색소의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아마 색소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자연식분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그 색깔을 냈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내기도 쉽지 않았고 색깔이 바랜다든가 무엇보다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19세기 중반께 영국의 한 화학자가 그 석탄에 들어있는 콜타르를 주성분으로 해서 합성색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날 인기리의 식용색소로 사용되고 있는 타르색소의 효시입니다. 이 합성색소는 여러 가지 편리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색깔을 내는 방식의 어려움을 단숨에 극복해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전성이에요. 당연히 해롭겠죠. 네. 예. 근데 당시에는 식생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식품에도 그 색소를 사용해 온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예. 식품 안전, 뭐 건강, 환경을 어느 때보다 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때는 식품에 사용하는 색소도 그러니까 다른 색소 같은 거는 좀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타르 색소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색을 다 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모든 색깔은 아니고 근데 네. 웬만한 색깔은 거의 다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색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도록 허가된 게 9가지예요. 9가지에다가 또 이제 알루미늄 레이크 계통의 타르 색소까지 다 합치면 전부 다 16가지인데 네. 이 색소 자체로는 못 내는 색깔도 있는데 이 색소를 이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유리하실 텐데 네. 색소를 섞어가지고 어떤 원하는 색깔을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르 색소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색깔을 다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타르도 어쨌거나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뭐 혹시 아시고 있는 부작용이 예, 있을까요? 예. 네. 이게 이제 이제 완전히 합성물질이니까 네. 합성물질이니까 여러 유해성이 보고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생식적이 그 신경독성 네. 신경계로 손상해요. 네. 생식독성 네. 불임의원인이에요. 동물실험을 네. 해보면 생식독성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요. 그리고 체기형성 네. 기형아를 유발해요. 동물실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한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네. 또 ADHD를 일으킨다든가 그 과잉행동증 있죠. 그런 그 거의 웬만한 유해성은 거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타르 색소예요. 굉장히 해로운 색소입니다. 그 이제 이 타르 색소라는 것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면은 아 이것도 뭐 우리나라 식약처가 다 검증해서 허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리고 다른 첨가물과 마찬가지로 특히 아스파탄 같이 뭐 일정치 이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논리가 다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 물론 업체도 그렇고, 보건당도 그렇고, 그 타르 색소 해롭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못 쓰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 소량 무의 논리. 네. 그거로 지금 타르 색소를 식품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걸 맹비난하죠. 그러니까 소량도 안 된다. 예. 지금 사용하는 농도도 꽤 높은 농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식생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때 네. 그때 설정된 건데 지금은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계속 훨씬 더 적은 양에서도 우리 몸에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개를 여러 첨가물들을 동시에 먹잖아요. 타르색소도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고 타르색소도 몇 가지를 같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유해성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럴 때는 지금 사용량 기준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먹으면 그게 또 초과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음료에서도 벤젠이 발견이 됐나요? 예, 예.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 네. 그 벤젠 같은 거는 그 식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네. 독성 물질이자 발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비타민C 음료에서 검출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음료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어디서 온가 봤더니 바로 화학 물질의 칵테일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칵테일 효과라는 게 뭔가면은 식품에 여러 화학 물질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화학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엉뚱한 유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그 이론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확인이 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비타민 C 음료에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는 그 보존료를 썼어요. 네. 그게 비타민C하고 화학반응을 익혀가지고 벤젠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칵테일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서양에서는 비교적 일찍 확인이 됐어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뒤로 비타민C 음료에는 이제 안식향산 나트륨 쓰지 않죠. 청량 음료도 요즘에는 안 써요. 네네. 근데 일부 그 제약회사 드링크류 있죠. 거기는 여전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시고 안식향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제품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안식향산 나트륨이 다른 말로 벤조산 나트륨이라고도 그럽니다. 그게 똑같은 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 이거잖아요. 이제 A에도 벤젠은 없고 B에도 벤젠은 없고 C에도 벤젠은 없는데 이 A, B, C를 섞어서 뭐 음식을 만들어 먹든 먹었더니 그렇죠. 그 안에서 갑자기 그렇죠. 이제 나왔다.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안식향산 나트륨하고 비타민 C가 있었다. 네. 그럼 벤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지. 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그걸 이제 칵테일 효과라고 부른다. 그게 거죠? 이제 바로 칵테일 효과입니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채소 과일 이제 자연식을 먹자라고 하는데 예. 이 싱싱한 채소도 위험할 수 있다. 아, 예.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그 농산물은 네. 공산품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쉽게 발해거나 뭐 시들거나 변질되죠. 예. 벌레가 먹거나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채소가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시중에 유명 식품 매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 포장 채소들. 마치 공산품처럼 아주 깨끗하고 싱싱해요. 그렇죠. 그 비결이 뭘까? 바로 식품 첨가물의 힘입니다. 차 염소산수, 이산화 염소수, 오존수 같은 것들이 이게 식품 첨가물로 다 허가가 돼 있어요. 이게 살균 산화력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는 식품 첨가물 용액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용액에다 채소를 일정 시간 담갔다가 꺼내면은 이게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소에 들어있는 그 뭐 미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죽거나 효소에 그 효소들이 불활성화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채소의 그 신선도가 유지되고 깨끗한 모습을 오래 간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안전성인데 이게 그 산화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용액에 담궈두면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해로운 물질들도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유해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고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비타민 종류를 비롯한 영양분들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는 시들거나 바르거나 벌레 먹은 게 좋은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걸수록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이제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마트에 있는 채소들은 다 세척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척하죠. 그래서 포장도 거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척의 과정에서 예. 물로 그냥 씻어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살균수, 일종의 뭔가 살균제에다 담궜다가 꺼냅니다. 그 꺼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첨가물
뭐 이제 그 살균수 자체가 총감흉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게 더 채소를 싱싱하게 오래 버틸 수 있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물질도 뭐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의도해도 의도치 않든 간에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 활성산소 만들어질 수 있고 뭐 발암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영양분들도 파괴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채소의 유통 과정이니까. 예. 유기농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유기농 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네. 살균수에 담궜다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 아니 우리가 그 저기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생각하세요. 그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은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게 좋은 거네요. 그냥 세척 당근보다는 흙 당근 이런 게 좋은 거네. 아예 그 처리하지 않고 그냥 흙만 네. 털어서 네. 그래 묶어가지고 네. 파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 흙도 묻을 수 있고 네. 뭐 벌레도 그대로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일반 채소하고 유기농 채소 이 둘 중에는 유기농 채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저는 당연히 유기농 채소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유기농 채소도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인가요? 한때 그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던 적이 있죠. 예. 이게 이제 미국 책인데 Naturally Dangerous 이게 이제 천연의 위험성이라는 말인데 네. 그 책의 번역서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면서 나던 말이에요. 농약을 농산물에 쓰지 않으면은 뭐 벌레가 생긴다든가 미생물이 번식해서 네. 확인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벌레가 먹거나 아니면 미생물이 서식을 해가지고 독성이 나타나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독성이 나타날 정도로 벌레가 생기고 미생물이 번식하고 그랬으면 그거는 이미 식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농산물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그 책의 저자가 스탠퍼드 대 교수인데 네. 그분도 그 책의 곳곳에 말이죠. 인공 물질에 대한 강한 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백질에도 인공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우리 몸에 흡수 이용되기가 쉽지 않다라든가 사카린 같은 거 합성감도 있죠. 그게 단맛이 무척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단맛을 좋아하는 꿀벌 꿀벌도 그걸 좋아할 텐데 벌은 일절도 사카린을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자인 자기 자신도 사카린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공공연하게 써놨어요 거기에.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그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꼭 표현을 하자면은 유기농이라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카린에 대해서는 이제 유해성 논란이 이미 끝난 거 아니었나요? 요즘 들어서 뭐 사카린 해롭지 않은 것을 밝혀졌다 네. 이제 그렇게 네. 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또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뭐 요즘 이제 뭐 그동안 어린이 식품에는 못 쓰도록 돼 있다가 어린이 식품에도 쓰고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예, 여전히 전문가들은 사카린에 대해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일단 그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바람성이 확인이 됐는데 그 동물 실험 결과를 보고 어떻게 그 판단할 수 있냐. 인체에서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건데 네. 네. 그 사실 그 식품 첨가물 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거든요. 네. 인체 실험은 못하니까 그게 저는 동물 실험 결과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미국 공익과학센터라는 아주 그 신뢰감을 주는 그 네.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사카린 반드시 피해야 할 첨가물 목록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사카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첨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소량 무해의 법칙 예, 다 들어가요. 그런 거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먹으면 안전하다. 라는 말을 네.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뭐. 일단 만성 네. 독성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그런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은 그 유해성의 누적 효과가 훗날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튀김도 이게 좀 바삭하기 위해서 뭐 첨가물을 쓰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시중에서 파는 그 돈가스 같은 거 굉장히 아주 바삭한 식감을 주잖아요. 네. 집에서 돈가스 만들면 그렇게 바삭한 식감이 안 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 식품 첨가물의 힘입니다. 네. 튀김옷 만들 때 식품 첨가물도 꽤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증전제로 사용되는 그 검류, 검류고 또 결착제로 사용되는 인산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검류, 인산염 이런 게 그다지 이게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검류는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고 인산염은 그 칼슘 같은 미네랄 성분의 흡수에 지장을 주거든요. 네. 이런 첨가물을 써서 만든 튀김 옷을 입혀서 튀기면은 그런 게 이제 바삭한 식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제 튀김 온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프라잉 오일의 온도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튀기면은 훨씬 더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을 높은 온도 가열하면 할수록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돈가스도 그렇고 그 튀김 식품의 경우 네. 그 유해성이 숨어있다고 보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그 튀김 식품을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뭐 밀가루로 보통 이제 뭐 부침개를 해먹거나 튀길 때 쓰는데 이제 튀김가루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예. 그 이 튀김가루에는 그 뭔가 더 바삭하기 위한 뭐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반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는 첨가물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밀가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밀가루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밀가루는 일부고요. 네. 나머지 다른 곡식가루들도 물론 많이 섞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식품 첨가물들이에요. 인산염, 검류 네. 같은 게 거기 꼭 들어가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맛도 또 좋게 하고 조미료 조미료 향료는 필수로 또 들어가고. 지난번 제가 한번 이제 인터뷰했었을 때 이제 네. 와인에 대해서 이제 아, 예. 좀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봤습니다. 진짜 그 말씀하신 이산화황? 예. 무수황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들어가 있는 와인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걸 왜 넣는 건가요, 와인에? 산화방지제로, 또 보존료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효시킬 때, 네. 이제 최적의 발효 조건에서 딱 끝내야 된다고. 예, 그러려면은 이게 그 산화방지제를 딱 넣어가지고 발효를 딱 중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뭐 구통에 놓고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유통시켜가는 과정에서 혹시 진행될 수 있는 추가 발효 같은 것도 억제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존료로서 그때는 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와인에 들어간 그 보존료들은 좀 어떤 유해성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산화황인데 네. 이산화황인데 그 이 시중에 일반 와인에는 거의 다 사용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면 네, 그렇더라고요. 무수 아황산, 네, 다 있어요. 아니면 이산화황, 저기 이산화황. 네. 이게 이제 아황산 성분이에요. 네, 아황산인데 그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민감한 사람의 경우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고, 아니면 현기증 또는 뭐 호흡곤란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래요. 특히 천식 환자들한테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자주 드신다면은 네.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그 아황산 성분을 쓰지 않은 그런 와인도 있어요. 내추럴 와인이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첨가 와인입니다. 네. 네, 그건 맛도 조금 좀 다르긴 한데 네. 네, 일단 그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되도록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무수황산? 무수아황산. 무수아황산 같은 경우에는 예. 들어가면 다 표기하게끔 돼 있는 거죠? 예, 그건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써 있으면 안 들어간 거다. 그렇습니다. 예, 안 써 있으면 안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먹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예. 뭐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채식만 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예. 작가님은 일단은 고기 드시죠? 예, 저 네.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네. 아니, 고기 많이 먹어요. 네. 계란도 먹고, 우유도 네. 먹고, 생선도 먹어요. 예. 과자도 드시잖아요, 그죠? 과자도 먹죠, 당연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과자가 아니에요. 예, 일반 시중의 과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고기를 좀 어떻게 먹는가에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 고기, 예. 네. 어떻게 먹어야 좀 좋을까요? 예, 이제 육류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조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 불에 굽는 법. 네. 둘째, 기름에 튀기는 법. 셋째, 삶거나 찌는 법. 가장 안전한 조리법이 뭘까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삶거나 조리는 방법입니다. 불에 굽게 되면은 태우지 않고 굽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태울 때 타게 되면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기름에 튀길 때는 되게 높은 온도로 튀기잖아요. 그러면 벤조피렌 같은 또 맞아요. 해로운 물질이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삶거나 찔 때는 태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온도도 100도씨 안팎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예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삶거나 찜이 좋은 건데 현대인들이 대개 보면은 뭐 불에 굽는다든가 튀김식품 같은 걸 좋아한다고요. 네. 예,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게 닭고기 같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치킨이 최고 인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닭고기 요리를 한번 보세요. 무언가 백숙이나 네. 삼계탕이에요. 맞아요. 예. 옛 조상들이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고기를 이제 먹는 것 자체 나쁜 게 아니고 조리 방법에 따라 조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네. 뭐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이 발암 물질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언론들도 보도하고. 네. 그 햄, 소세지가 발암 물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발암 물질일 수 있고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태울 수 있거든요. 그 태운 게 발암 물질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햄, 소세지 자체가 발암 물질이 아니에요. 태우지 않고 조리한다든가 식품 첨가물, 뭐 아질산 나트륨 같은 그런 발암성이 있는 물질을 쓰지 않은 햄소세지는 그거는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들기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들기름. 들기름이 식용유지 가운데 가장 고급 기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들기름은 생리적으로 취약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열할 때 제일 먼저 산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메가3 지방산이 산패에 가장 약하거든요. 네. 지방산이 산패되면 트랜스 지방산을 비롯해서 여러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은 파괴되고. 네? 그래서 들기름을 짤 때도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압착기를 냉각시키면서 짜야 되거든요. 이렇게 냉압착식으로 짠 들기름, 이걸 갖다 생들기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생들기름은 색깔이 연해요. 고소한 맛도 약해요. 이런 들기름이 좋은 겁니다. 시중에 파는 걸 보면 색깔이 진하고 그렇죠. 보산 맛도 강하고 네. 그런 들기름인데 그런 걸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오히려 나쁜 들기름입니다. 그럼 이게 약간 들기름을 그럼 우리가 뭐 마트에서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그냥 색깔 일단 보세요. 제일 쉬운 게 색깔이 연한 거. 색깔 연한 거. 연한 거. 그다음에 맛도 이제 맛은 이제 볼 수가 없죠. 네. 되게 색깔이 연하면은 맛도 약해요. 보산 맛도. 그게 생들기름 표시된 게 좋아요. 시중 일반 시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시면 있어요. 그 색깔이 연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식용유 붙였다. 식용유 색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요. 식용유. 갈색이 아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까 농산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 수확한 농산물에도 농약을 뿌리나요? 보통 그 포스트 하비스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농산물을 수확한 뒤에 어떤 처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처리를 할 때 보면 되게 농약을 뿌려요. 네. 이게 특히 이제 그 채소 같은 경우 그럴 때 이제 농약을 이제 뿌리고 그러는데 채소뿐만이 물론 아니지만은 먼 이국에서 그죠? 먼 이국에서 수입해 온 농산물의 경우 배로 싣고 들어온다면 거의 대부분 포스트하비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필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운송 과정에서 벌레가 생긴다든가 뭐 기온질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그 수출 항구에서 배에 선적하기 전에 네. 그때 처리하는 그 포스트하비스트가 아주 위험해요. 그때 농약을 뿌린다면 그건 거의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하비스 처리할 때 농약을 안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방사선 처리 같은 걸 하거든요. 네. 이것도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네. 최고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랄 때, 재배할 때만 농약을 뿌린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먼 바다 건너서 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유통 과정에서 뭔가 들어왔다면 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하비스 처리를 한다고 보고요. 그때도 뿌릴 수 있다. 특히 이제 곡류 같은 거, 곡류 네. 같은 거는 되게 그 방사선 처리를 하거든요. 네. 보통 그 수입밀로 만든 밀가루 음식이 잘 그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밥은 많이 먹어도 비만 유발 식품이 아닌가요? 아, 밥. 네. 밥이 비만 식품일까 아닐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 중요하죠. 아, 주식이 쌀이니까요. 네. 백미의 경우 탄수화물 함량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네.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돼 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남은 거는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에 축적이 됩니다. 네. 아, 그렇다면 밥이 비만 식품이겠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밥 먹지 않잖아요. 네. 반드시 반찬하고 같이 먹습니다. 네. 이 반찬이 밥의 당지수를 뚝 떨어뜨려 줍니다.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암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더라도 우리 몸에서 비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지만 밥은 비만 식품이 아닌 이유입니다. 만약에 현미밥을 드신다? 그럼 더 안심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포만감을 느낄 때만큼 먹어도 과하지 않다. 예, 저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가급적 백미원에 현미밥을 먹어야겠네요. 현미밥을 먹으면 훨씬 더 좋죠. 거기는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다른 뭐 흑미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아요. 예, 그런데는 또 이제 천연 항산화 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당지수를 또 낮춰줘요. 그러니까 백미를 먹는 것보다는 백미보다는 뭐 콩이나 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먹거나 그렇죠. 잡곡밥. 네. 그게 훨씬 더 좋고 현미를 먹어도 괜찮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흑미 같은 것도 훨씬 더 좋고. 그 작가님은 어떤 밥을 드시나요? 저는 현미밥을 주로 먹어요. 현미밥.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현미밥은 그 잘 씹어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백미를 좀 섞어서 좀 먹는데 그 현미밥을 더 많이 먹어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많이 얘기했는데 예. 가공식품과 뗄 수가 없는 게 전자레인지잖아요. 아, 전자레인지. 네. 예. 근데 이게 뭐 전자레인지를 만들면 가공식품이 더 나빠지는 건가요? 이제 그 문명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 문명의 이익은 편리해서 좋긴 한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네. 그 아무 식품이나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 계란 같은 거 놓고 돌리면 터질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그 만만한 게 그 컵라면 같은 거예요. 네. 컵라면 같은 거 이제 뜨겁게 가온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려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용기에서 해로운 물질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PVC 랩 같은 거 있죠. 네. 예. 그거로 이제 식품을 포장해서 그대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환경오염 같은 물질이 녹아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은박지나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네. 그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 그걸 김밥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파는데 그걸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알루미늄 성분인데 녹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런 이제 그 가열해서 먹는 식품인 경우에는 그 포장지에 그거 다 써놨어요. 이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유리나 종이로 포장한 제품들도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자레인지 하면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가열 방식이 좀 비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어떤 유해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가열하는 과정에서. 네. 예?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게 태우지 않고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또 영양분 보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주장이 늘 충돌을 해요. 네. 예.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서 전자레인지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자파 문제도 있잖아요. 네. 어떤 민감 전문가는 전자파 문제 꼭 지적하더라고요. 최소한 사용을 안 하면은 그 전자파 문제만으로부터는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조미료 MSG를 넣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 뇌를 공격할 수도 있나요? 아 예. MSG가 한때 그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가지고 또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 인공조미료를 대표하는 거, 네. 이제 업계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첨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업계에 공통된 의견이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지금도 계속 MSG 유해성에 대한 논문이 나와요. 그 MSG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보면은 대개 화학자나 식품과학자들이에요. 반면에 MSG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경과학자들입니다. 네. 어느 쪽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신경과학자의 의견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MSG는 신경독성물질이거든요. 신경독성물질이라는 게 신경계를 손상해서 어떤 독성을 나타낸다는 건데 이게 심한 경우는 뇌세포까지 공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MSG가 그런 신경독성뿐만이 아니고 네. 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망막세포를 손상한다든가 뭐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논문 유해성도 꽤 많은데 굳이 그런 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네. 신경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MSG는 피하는 게 저는 충분히 좋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SG 자체가 신경 독소 물질이다. 그렇습니다. 예. 신경과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화학자나 식품과학자한테 물어보면 네. 그분들은 신경과학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학계마다 좀 입장이 달리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이제 자료에 보면은 네. 전문가들의 어떤 양심 같은 것도 결부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그 연구할 때 연구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연구비가 대개 보면 식품 업계로부터 조달을 받는다고요. 그런 분들이 연구할 때 결과를 식품 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고지그대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런 식으로 해롭다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요. 그 어느 쪽을 이거는 우리가 들을 거냐. 네.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균형식. 균형식. 네. 예. 균형식이란 게 대체 무엇이고 예. 이것의 의미는 뭔가요? 예. 전문가들이 이제 이구동소로 균형식을 강조하는데요. 네. 그 균형식이 뭘까? 그 실컷 조컷 그 정체불명의 수의 식품까지 두루 먹는 게 균형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고루 먹는 게 균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양인은 동양 식품을, 유럽인은 유럽 식품을.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 식품을 먹는 게 균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된장국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균형식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 균형식은 말이죠. 푸드 마일리지 이론을 접목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라는 게 식자재를 얼마나 많이 멀리서 조달되어 오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보통 이제 물량의 거리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은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많다는 거고 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식이라는 거는 푸드 마일리지가 되도록 낮은 식품을 고루 섭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식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 푸드 마일리지는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쌀이다 하면 네. 이제 국산 쌀은 거기서 운반해 오는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요. 아, 그 거리가 이제 마일리지군요. 그렇죠. 거리에다가 만약에 똑같은 1톤을 이제 조달해 온다 할 때 네. 국산은 뭐 한 10kg 이내잖아요. 10kg 이내니까 1톤 곱하기 10kg 하면은 숫자가 낮죠. 네, 낮죠. 근데 이제 저 미국산 캘리포니아 쌀을 수입해 온다. 그러면 그건 1만 킬로라고요. 그렇죠. 그 1톤 곱하기 1만 킬로 해봐요. 푸드 마일리지가 굉장히 값이 높아지죠. 커지죠.
이제 푸드 마일리에 낮은 음식들을 먹는 게 이제 균형. 낮은 음식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일 거고, 네. 제철 식품인 로컬 푸드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바로 균형식이다. 균형식이다. 그걸 고루 먹는 게 바로 균형식이다. 네. 그럼 이제 제철 과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과일 중 하나가 수박인데, 예. 이 수박, 예. 자연식품이 천연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먹으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수박 하면 이제 영양적으로 어떤 식품일까? 대개 보면 이제 시원한 맛으로 먹는다고 해가지고 수박은 영양적으로 별로일 거야 라고 네.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비타민C 하나만 보더라도 사과보다 수박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두 배나 돼요, 두 배. 네. 그리고 비타민 A로 우리 몸에서 변하는 베타카로틴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과일 중에서 수박이 최고 수준이에요. 또 뭐 비타민 B군이 있죠. 뭐 엽산이나 나이아신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수박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미네랄도 아이고 꽤 많아요. 뭐 마그네슘, 셀렌, 뭐 칼슘, 철, 인 같은 거 이런 미네랄도 수박이 절대로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수박하면은 그 붉은 옷의 천사라고 그러죠. 네. 라이코펜 아시죠? 아주 천연 항사제로 아주 유명한 그런 물질이죠. 토마토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라이코펜 하면은 그 토마토가 웰빙 식품인 이유가 바로 그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수박에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수박이 하나 조금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그 당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지수가 좀 높아요. 오, 네. 예? 그래서 뭐 혈당 관리 시스템에 조금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보통 수박을 섭취하는 양을 보면은 혈당치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 미미한 양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당지수 말고 또 당부하지수라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건 굉장히 낮아요, 수박이. 그래서 당지수가 높더라도 당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은 혈당치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아까 뭐 과일의 당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큰 문제는 없다. 아무리 예. 먹어도. 예. 네. 네,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 이 말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미식가의 시조로 알려진 그 프랑스의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럼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보겠다. 이 말 속에 식생활의 중요성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게 아닐까. 보통 식생활이 잘못되면 건강을 해치죠. 병에 걸립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대개 신체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심리 영양학자들 중심으로 식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식생활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자가 아이들의 난폭한 식성을 키운다. 청량음료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다. 또 패스트푸드가 학교 성적을 나쁘게 한다. 가공육을 즐겨 먹는 아이들이 산만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런 그 식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그 관계, 그거를 천착하는 이런 연구 자료들인데,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요즘 뭐 정신과 의원들이 아주 송업 중이고 또 그런 것도 식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뭐 심혈관 건강이 악화되는 건 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 예. 보통 이제 추석 때 송편들 많이 드시죠? 예.
예전에는 그 송편을 그 집에서 직접 빚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이제 사서 드시더라고요. 어떤 송편을 드십니까? 저는 호남 지방의 특산물인 모시 송편을 먹습니다. 모시 송편이 참 좋죠. 먹을 때 쫄깃한 식감을 주고 그리고 잘 굳지도 않죠. 그죠? 근데 쑥 송편도 있는데 다 비슷하죠. 그런데 영양적으로 보면은 모시 송편이 쑥 송편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칼슘 같은 거, 칼슘 하나만 보더라도 그 모신잎에 그 칼슘이 쑥보다 8배나, 예? 8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영양 가치 하나만 보더라도 모신잎 송편이 훨씬 좋은데, 한 가지 쑥 송편도 마찬가지 색깔이 초록빛을, 초록색을 띠죠. 그죠? 근데 이 초록색은 색소로도 간단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송편들에는 색소를 사용해서 색을 낸 제품도 있으니까 좀 조심,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2권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